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과학자들이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해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.